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30대 중반의 귀여운 여성입니다. 저는 영어방이에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영어방은 대부분 보험 쪽이겠지만 저는 다른 분야 영어방이에요. 사회 초년생 첫 직장부터가 농기계를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부단한 노력 끝에 영어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지금 또한 농기계 제작 업체의 영업 직원이죠. 왕이라는 타이틀만큼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웬 자랑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나름 반듯하고 올바르게 노력해온 결과물이에요. 흔히 영업하면 떠오르는 어두운 이미지들. 예를 들자면 불법 유흥업소에서의 상스러운 접대자리 같은 일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제 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어요. 오직 정직과 신뢰, 반듯하고 믿음직한 태도 하나만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죠. 정직 영업, 정도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신념같이 지키며 살아온 말은 바로 정직과 신뢰. 당연히 저의 이상형 또한 그 말에 딱 걸맞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그런 남자 찾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영업사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제 눈에 띈 남자는 두터운 인품으로 모든 이의 칭찬을 듣는 귀인이었거든요. 저희는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죠. 그렇게 저희는 일과 사랑, 모두를 놓치지 않는 연애 시절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견례 날, 시아버지를 처음 마주한 저는 시아버지에게도 홀딱 반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농기계 제작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남편은 그 회사에서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임원이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저는 동종 업계이자 경쟁 농기계 제작 업체에 근무하는 영업왕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시댁과 대립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대한민국 정서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댁 어른이자 사업가가 된 입장에서도 경쟁 업체의 영업 직원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하면 겸사겸사 며느리를 자신의 회사 영업사원으로 빼돌릴 법도 한데 시아버지는 전혀 그런 욕심 없이 청렴 결백한 분이었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단다. 며느리 될 아이가 아니어도 솔직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동정업계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이 결혼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걱정? 저는 저대로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젊은 시절부터 근무한 곳이라 애정도 많고 소중해요. 그런데 아버님과 남편의 회사가 경쟁업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의 직장을 버리고 우리 회사로 옮기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구나. 여러 가지로요. 아버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잖아요. 한 식구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상 기밀 같은 걸 공유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며느리가 하필이면 경쟁업체 직원이라서요. 지금 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버님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속 시끄러운 이야기에 시선들에 참 많이 불편하실 테고요.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한단다. 아무렴 당연한 걱정일 테지. 외람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남편을 좋아하지만 가족 모두가 소란에 휩싸이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걱정이라면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 벌써 회사 사람들에게 얘기해 두었어. 경쟁업체 영어방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해서 겸사겸사 스카우트까지 하지는 않을 예정이니 뒤에서 괜히 엄한 말들 꺼내고 그러지들 말라고. 아버님, 내 생각은 이렇단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너도 하나의 인간이니만큼 너희 삶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경쟁업체가 시댁이 된다고 해서 꼭 우리 회사로 이직해야 한다는 부담 같은 건 갖지 않아도 좋아. 그저 너 좋을 대로, 너 행복할 대로 마음껏 선택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시아버지로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테니.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던 시아버지. 어쩜 그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요?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시아버지의 마음만큼 넓기는 할까요? 시아버지 품성에 홀딱 반해버린 저는 이 결혼에 확신을 가졌어요. 동시에 한 가지를 결심했죠. 시아버지의 회사 영업사원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런 저의 뜻을 들은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저를 만류했어요. 남편과 당신 때문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경쟁업체에 다니더라도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면서요.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행복할 자리는 남편과 아버님 곁인 것 같네요. 부족한 며느리이자 직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동시에 시아버지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이직을 단행했어요. 마침 시댁의 회사는 길고 긴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임원으로 있고 이렇게 훌륭한 인품의 시아버지를 사장으로 두었으면서도 시댁의 회사가 왜 경영 위기를 겪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 의문은 제가 첫 출근하던 날 곧바로 해소되었어요. 시댁의 회사가 생산한 농기계의 품질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야 하는 영업체계가 엉망이더라고요.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바다와 같은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곧장 영업체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숨김없이 모두 전수하는 한편으로 저 또한 영업전선에 나가 최선을 다해 뛰었어요. 그 결과 영업 실적은 순식간에 개선되었고 위기를 벗어나기 무섭게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에 나아가는 성장이었죠. 이에 기세를 탄 저는 저대로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남편도 남편대로 농기계의 품질을 계속해서 상승시켜 내었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도 너무 무심하시지. 제가 사랑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유언장도 남기지 못한 상황이었죠. 뒤이어 터져나온 비보에 저와 남편은 삶의 기둥을 잃은 슬픔을 차마 추스를 겨를도 없었어요. 그동안 뒷방에 물러나 앉아있던 시모가 시아버지 대신 회사 사장 자리에 덜컥 앉아버렸어요. 시모가 사장이 된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시아버지의 부인인 시모가 사장 자리를 승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순리대로라면 그렇죠. 엄마가 사장이라니 참.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정말. 왜? 어머님이 회사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잘못이라기보다는 하긴 잘못 맞지. 뭔데 그래? 당신 회사 처음 올 때 어려웠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몰라?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업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던 것도 잘 알지? 그치. 그걸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나였는걸. 설마 그거 어머님 작품이야? 우리 엄마 돈 욕심이 엄청 심해. 영업 관련 예산들 혼자 다 빼돌리다가 영업 시스템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엄마고. 그거 들켜서 아버지한테 이혼당할 뻔도 했었어. 다시는 회사 일과 돈에는 손안 대겠다는 조건으로 용서받긴 했지만서도. 아, 그게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큰일이다, 정말.
어머님이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어쩌지? 회사 부도 위기에서 살아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단 두고 봐야지 뭐. 엄마도 이혼 위기 겪으면서 반성했을 텐데. 설마 똑같은 잘못을 또 하려고? 이쯤 되면 저희 부부가 새 사장이 된 시모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2대 사장 취임식이 있던 날 저희 부부의 걱정은 현실로 닥쳐왔죠.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2대 사장 시모의 첫마디로부터 모든 총국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모든 직원들과 남편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같은 심정이었어요. 멀쩡히 잘 굴러가던 회사, 하루하루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회사가 인원 확충은커녕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는 어두운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뭐겠어요? 인건비 줄인 만큼의 돈을 사장이 빼먹겠다는 거죠. 시댁의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빼돌려서 혼자 먹을 양반이 바로 시모였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야 말았죠.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취임사로 공언했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대상은 고액 연봉자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용기계 생산라인에 수십 년 근무해왔던 최고참급 숙련공들이었어요. 이러니 역시나 감축한 인건비를 시모가 빼돌리려 하는구나 싶을 수밖에요. 그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구조조정은 아니었거든요. 정상적인 구조조정이라면 업무에 서툰 직원들이 우선 대상에 들기 마련인데 시모는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참급 숙련공들을 해고하려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시모의 어두운 돈 욕심 그리고 무자비한 횡포 때문에 회사 정문에 능력 좋은 최고참급 분들의 이름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자랍시고 떡하니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말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아니, 농기계 생산하는 회사에서 숙련공들을 내치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이건 무슨 초등학생들도 알겠어요. 숙련공들 없으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회사의 존폐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걸 막아야만 했어요. 지금 어머님의 경영 방식이 뭔지 아세요? 내 방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니? 회사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에요.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지금 당장 어머님이 챙겨갈 돈만 바라는 길이라고요. 에이, 넌 며느리란 애가 왜 그렇게 맨날 심각하니? 네?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거란다. 막말로다가 지금 우리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들이 나 근무하던 때보다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걸 줄이면 님도 좋고 뽕도 따고 회사도 살리고 너의 시댁도 더 부자가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 근무하던 때보다 회사가 훨씬 잘 나가니까 지출이 커진 거죠. 발주량과 생산 규모는 몇 배는 뛰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커지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아끼고 그렇게 해야 대기업 되는 법이에요. 넌 뭐든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무능한 사장 아니다. 회사 일도 나름 해봤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범 생각도 똑같아요. 오히려 아범 걱정이 저보다 훨씬 크죠. 최고참급 숙련공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간다고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회사는 뭐 팔아서 유지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암튼 넌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앞에서 잔소리는 하죠. 알았어. 다 알았다니까는. 찬찬히 다시 잘 고민해볼게. 됐지? 찬찬히 잘 고민해보기는 개뿔이.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고 탐욕스러울 줄이야. 저에게 다시 잘 고민해보겠다 대답하고 돌아선 시모는 바로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버렸어요. 당연히 회사에는 망조가 들었고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거래 취소 통보와 반품 세례가 이어졌죠. 그 와중에도 시몬은 희희낙낙이었죠. 돈을 뒤쪽으로 이미 빼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남아있는 직원들마저 언제 어떤 이유로 내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풍전 등화와도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저와 남편만큼은 모든 직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남편이 초보자 생산공들을 다 잡아가며 생산 라인을 꾸역꾸역 유지한 탓에 그나마 회사가 당장 문을 닫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영업왕이잖아요. 쥐어짜내가며 어떻게든 새 납품 계약을 따낸 덕분에 어쩌면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고참 선배를 잃어버린 초보자 생산공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제품 불량이 계속 발생했고 그러는 통에 제가 새로 따온 납품 계약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였죠. 결국 오래지 않아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동남아 출장 다녀오신다더니 카지노 들렀다 왔어요? 딱 하룻밤 다녀왔다 얘. 딱 하룻밤. 진짜 어쩌려고 이러세요? 회사 꼴 안 보이세요? 너무 도끼 눈 뜨고 그러지 말렴. 합법적인 관광 카지노였고 정말 소박하게 구경이나 다녀왔을 뿐이야. 합법적인 관광 카지노요? 그래요. 합법 인정. 근데 하룻밤에 10억을 태우는 게 어머님한테는 소박한 구경인가요? 그 정도는 뭐 용돈 정도 쓴 셈 치면 그만이지. 하룻밤에 10억이 용돈이라고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떻고 어머님한테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업 수익이 얼만지 제가 뻔히 다 아는데 10억이 용돈이라고요? 그까진 영업 좀 한답시고 연봉 1억도 넘게 받아가는 너도 있는데 뭐. 그 연봉 1억은요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한 정당한 대가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회사 계속 어려우면 자진해서 연봉 삭감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는 동안 어머님은 회사 돈 뒤로 빼돌려서 축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어머님이 사장이잖아요. 회사가 그렇게나 어려워? 아,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이세요? 정말로 몰랐지 나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회사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시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저와 남편은 시모가 생각에 잠겨있는 내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죠. 탐욕이 끝이 없는 데다가 대책 없이 무능하기까지 한 시모가 내놓을 방안이라는 것이 그래봤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원자재비 있잖니? 그걸 싼 걸로 바꿔서 아껴보면 어때? 시모의 그 말이 딱 끝나는 순간 제 옆에서 한숨만 퍽퍽 쉬고 있던 남편이 대뜸 화를 내더군요. 원자재비를 줄여? 그럼 원자재 품질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 엄마는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기는 다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이지. 니들 부부는 아주 나 알기를 회사 돈이나 빼돌리는 사람으로만 아는데 엄마 그렇게 무능한 사람 아니다. 엄마처럼 잘 아껴야 회사도 성장하는 법이야. 무능한 엄마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든가. 가뜩이나 엄마가 고참 숙련공들 다 내쫓은 바람에 제품 불량률이 치솟고 있는데 걷다가 대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원자재 품질까지 줄이자고? 그거 그냥 우리 망하자는 소리밖에 더 돼? 거래처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해? 원자재 품질 줄인 것까지 바로 눈치챌 만큼? 농기계가 뭐 기름 넣고 잘 돌아가기만 하면 다 똑같은 농기계 아닌가? 아, 됐다.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더 한다고. 대신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둬요. 원자재 품질 줄이기만 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진짜. 시모와의 대화를 포기해버린 저와 남편은 더 커진 걱정만을 가슴에 품은 채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놈의 탐욕스럽고 무능한 시모는 자식 내외가
회사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희희낙낙이더라고요. 오후에 돈 많은 사모님들하고 내기골프 약속이 잡혀있다나 뭐라나. 내기골프 약속이면 회사 돈을 또 얼마나 끌어다 날려먹을지. 참, 저와 남편은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시모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나왔어요. 시모의 무능과 가진 탐욕으로부터 회사가 꾸역꾸역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남편의 헌신 덕분이었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시모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빼돌리다 못해 끝내는 저의 억대 연봉까지 눈독을 들여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도둑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도둑질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몇 달 동안 그녀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웃음만 잡고 나왔어요. 웃음 뒤에는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답없는 인간을 그래도 시모랍시고 바로잡아 보려 했던 저희 부부의 노력을 향한
허무함이었죠. 그리고 허무함이 지나간 자리를 단 하나의 결심에 채웠어요. 더 이상은 시모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이었죠. 그날 저희 부부는 시모의 곁을 떠나면서도 의절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기 싫었을 뿐더러 의절을 선언한다고 해도 그걸 알아들을 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얼마 뒤 시모로 인해 지쳐있던 심신을 달래며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스카우트 제의가 날아들었어요. 평소 저와 남편을 눈여겨보고 있던 경쟁업체에서 걸어온 제안이었죠. 저와 남편은 시모가 해고시킨 숙련공들을 모두 받아주는 조건을 내걸었고 마침 생산 공장 확장과 이로 인한 직원 확충을 준비 중에 있던 경쟁업체는 저희 부부의 조건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새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새 회사로 속속들이 입사한 최고참급 숙련공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회사가 새로 설립한 공장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영업왕인 저는 시모 회사의 고객이었던 거래처를 새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사실 설득이랄 것도 없었죠. 저와 남편이 떠난 직후 시모의 회사 제품 불량률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해졌기에 어차피 거래처 모두가 시모의 회사와 거래를 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시모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능력 있는 자식 내외와 숙련공들을 모두 쳐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고 더욱이 무능하기까지 한 시모의 자업자득인 셈이었죠. 탐욕스럽고 무능한 시모는 본인 회사의 위기 그리고 자식 부부와의 의절이 자신의 잘못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와 남편이 시모의 곁을 떠나 새 회사에서 승승장구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제서야 한참 뒤늦게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 애원했거든요. 다소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가족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잖니? 글쎄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뿌리친 건 어머님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던 모양이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아니랬어. 이제 와서 뭐가 어리석었고 아니랬는데요. 어머님은 남들이 충고를 하거나 말거나 어머님 행동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지 내가 너의 연봉에 손을 댄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그럼 진심이고 말고
내가 가져간 너의 연봉을 나 죽은 다음에 유상겸 돌려주기는 하되 이자까지 다 쳐서 주겠다는 말을 깜빡했지 뭐니. 사실 그 이자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말이다. 그렇지? 맙소사, 이자라니요? 이자까지 쳐준다는 말을 깜빡한 게 잘못이라니요. 만약 뭐가 문제였는지를 진정 깨달았다면 저희 부부 앞에 와서 이자 어쩌고 하는 소리를 짓거리지는 못했겠죠. 결국 또 한 번 황당함에 빠진 저희 부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러자 시모는 애가 탄 모양인지 아주 울먹이며 읍소를 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남편 모친이고 시어머니인데 이대로 교도소에 보낼 거니? 그러면 너희 마음인들 편하겠어? 교도소는 또 왜요? 회사가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다더라. 세상 참 잔인해요. 회사 망해서 제일 속상한 사람은 회사 주인인 나인데 대뜸 경제사범이니 뭐니? 감옥에를 가야 한다고 법석들이지 뭐니? 당연히 그렇겠죠. 회사가 망하면서 위반된 계약들도 많을 거고, 회사가 망하는 이유도 어머님이 회사 돈을 멋대로 빼돌렸기 때문일 테고, 그거 다 불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 기회를 한 번쯤 줄 수도 있는 법이잖아. 응? 꽉꽉 울어대며 호소하는 시모를 마주하며 저와 남편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고, 이내 저는 시모의 호소에 대한 답변을 내어놓았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회사로 돌아와서 일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어머님도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들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치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시모의 울음 가득 섞인 부탁에 대한 저희 부부의 대답은 이랬어요. 네, 알겠어요. 다만, 응?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해보렴. 교도소 신세 면하게 해준다는데 내가 뭔 조건인들을 못 들어주겠니? 어머님이 도둑질한 제 연봉을 나중에 유산 삼아 돌려받으라고 했었죠? 저희 부부의 조건도 똑같아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가서 회사로 돌아가도록 하죠. 못 받은 연봉도 유산으로 돌려받고, 또 겸사겸사 저승길 노잣돈 쥐어드리는 셈 치면서요. 물론 그때까지 어머님의 회사가 멀쩡히 남아있을 리가 없겠지만, 사실상 거절의 말이었죠. 시모가 저의 억대 연봉을 도둑질해가면서 늘어놓았던 황당한 말, 도둑맞은 연봉은 유산으로 받아가라고 했던 황당한 그 말을 거꾸로 받아치면서요. 시모와의 사건으로부터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은 옮겼던 그 회사와 함께 승승장구해서 무척 잘 나가고 있어요. 남편은 훌쩍 성장시킨 새 회사에서 공장 두 개의 공장장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저는 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업계 최고 영업왕을 이룬 덕분에 억대 연봉에 3배로 뛰었죠. 그만큼의 연봉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제가 성사시키는 납품의 계약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반면에 시모는 요즘 회사를 쫄딱 말아먹어버린 탓에 알거지 신세예요. 자재비 대금들을 지불하지 못했고, 어음들 또한 전혀 막지 못한 탓에 경제사범이 되고야 말았어요. 비록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행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누구 하나 시모에게 관심을 주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죠. 가족이랍시고 수시로 저와 남편을 찾아와 아직도 빚으로 남아있는 어음 대금을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 해대지만요. 아마 저희 부부가 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없지 싶어요. 시모의 모든 추태를 하늘에서 지켜보셨을 시아버님의 뜻도 저희 부부의 생각과 같을 테고요.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현명한 부자 되시고요.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